글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불을 꺼봤어요. 현재 시각 11시 51분이고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플레이를 해볼까 해서 새로운 게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목장 이야기를 제가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새마을의 소중한 친구들이라는 2016년에 나온 목장 이야기의 20주년 발매 타이틀입니다. 일본어가 있어서 언어의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간간이 해석도 하고 플레이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완벽하게 해석은 하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열심히 일본어 공부도 하면서 플레이 해볼게요. 앞에 말이 너무 길었네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게임은 밤에 해야 제맛입니다. 재밌겠는걸? 20주년 기념. 와, 오프닝도 있어. 와우, 너무 예쁘다. 젖소가 있네요. 농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농장 게임 같은 걸 좋아해요. 스타듀 밸리 같은 경우도 아직 플레이는 안 해봤는데 이런 생산적인 게임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뒤동숲 같은 경우도 뭔가 생산을 하는 것 같은 게임이잖아요?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뭔가 가상세계에서 밭을 일구고 하는 거. 왜냐면 도시에 사니까 약간 이런 게 좀 그립긴 한데 실제로 귀농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아, 진짜 예쁘다. 이것도 닌텐도 스위치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오프닝이 꽤 기네요. 아침이 밝았어요. 이게 밤낮으로도 바뀌나 봐요, 시간이. 어우, 너무 밝은데? 자, 새 마을의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목장 이야기고요.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메 까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와 남자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자애로 고를게요. 피부 색깔 이렇게 탄 친구, 노란 친구, 뭐 완전 하얀 친구 피부색을 고를 수 있는데 뭐가 좋을까? 오, 너무 하얗지 않나요? 난 까만 피부 좋아. 저는 까만 피부 약간 좋아해요. 이런 되게 건강해 보이는 피부 있잖아요. 약간 좀 탄탄한 몸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두운 피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표정이죠. 표정 같은 경우는 오, 굉장히 강해 보여. 약간 얜 입만 웃고 있어서 좀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싸카뿔이 진한 친구. 항상 웃고 있는 포켓몬에 나오는 웅이 같은 친구죠. 이런 애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얘는 약간 미묘한데? 첫 번째 표정이랑 비슷해요. 약간 이렇게 갸륵한 느낌. 오, 약간 야무진 느낌. 우수에 찬 눈빛. 이런 표정. 약간 슬픈 표정, 우수에 젖은 표정,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친구의 표정이죠. 저는 뭐가 좋을까요? 아, 눈이 살짝 다르네. 저는 약간 당당해 보이는 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을 가진 친구로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눈 색깔인가? 눈 색깔은 무슨 색이 좋을까? 검정색 눈도 있고 배관을 가진 친구, 보라색 눈, 파란 눈, 에메랄드 눈도 예쁘고 전 초록색 눈도 좋아해서. 또 뭐가 있지? 오, 핑크 눈, 보라 눈, 노란 눈. 저는 초록 눈 할래요. 마지막은 머리카락. 금발도 있고요. 보라색 머리도 있고, 청록색 머리도 있고, 파란색 머리, 하늘색 머리 다 있는데. 오, 초록색 머리도 예쁘다. 빨간색 머리 해볼까? 이렇게 예쁜데? 빨간 머리인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빨간 머리 느낌 예쁜데? 검정 머리도 있어. 갈색 머리도 예쁜데? 약간 이런 로즈골드 머리도 예쁜 것 같아. 아니야, 빨강 머리엔으로 하자. 다 했어. 어? 설마요, 선생님들. 어, 다시 해야 돼. 여러분, 빨리 할게요. 아, 완료가 있다. 생일을 정할 수 있어요. 제 생일은 봄에 태어났어. 16일로 할까? 봄에 태어났어. 그리고 이름이 성인가? 짱. 하이. 어? 금박스러워야 했나? 하이.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해볼까요? 처음 시작이네요. 엄마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 엄마 이름이 말레나예요. 글라스, 이쪽으로 와봐. 저의 어린 시절 같아요. 귀엽네. 새로 이사할 그 마을이었나봐요. 사실 지금 해석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림 보고 때려 맞추고 있습니다. 아, 어렸을 때 처음 그 농장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이 있나봐요. 그래서 주인공이 뭔가 여기를 가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렸을 때 그 농장 체험하는 느낌이네요. 자, 글라스, 저 소를 뭐 잘 이렇게 해봐. 전 처음 해봐서 무서워가지고 하기 싫다고 하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이거 해봐야지 너 농장 할 수 있다. 엄마가 강하게 키우죠? 만져보니까 소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글라스도 와, 이거 느낀 거지. 나는 농장이랑 맞다, 이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겠죠?
다음에는 엄마 밭을 알려줘요. 어머니가 대주주이신가 봐요. 여기가 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한다. 딸기가 매우 크다. 자이언트 딸기다. 너도 따봐라. 해서 먹는 거죠. 유기농 딸기. 둘이 좋아하는 거죠. 딸한테 그 농장 일의 재미를 알려주는 어머니의 그 선행 교육이 있네요. 잘하는데요? 글라스, 이거 농장 체험 어땠니? 아, 아주 아주 만족해 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러니 너의 적성을 찾았구나. 하하하. 그래, 다음에 여기 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어렸을 때 깨달았죠. 매우 신나합니다. 엄마도 즐거워하고요. 되게 좋아하는 게 참 느린데요. 누군가 뭐 불렀어. 자고 있어서 꿈이었나봐. 그러니까 꿈이긴 한데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꿨나봐요. 아, 그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 언니, 라고 하는데 얼굴이 그게 뭐냐고 막 물어보네요. 아, 아직 뭐 안 됐다고 하는데? 아, 엄마가 불렀대요. 가족 모임 한다고 따라오라고. 그러네. 그래서 막 주인공 여동생이 이거 아빠한테 뭘 물어보는데요. 언니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빠가 이름이 데릴이에요. 데릴. 갑자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동생은 이게 뭐냐고. 아버지가 여러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주인공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얘기해줘요. 엄마도 막 그 저에 대한 그 꿈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들이 상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의 결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너가 농장 일을 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생은 왜 이렇게 좋아하죠? 언니가 집안을 이끄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글라스, 너는 어때? 농장에 가서 일한다는 거 결정할 거냐고. 저는 또 뭘 말하죠? 여기서 합니다. 농장 일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너가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엄마가 걱정을 하지만 아빠는 좋은 생각이 있다고. 그 삼촌 웨스턴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삼촌한테 가가지고 농장일을 견습생으로 배워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은 신났죠. 그리고 얘도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도 걱정하죠. 엄마는 찬성하고요. 엄마는 농장 일을 좋아하니까. 아빠가 걱정했어요. 봐봐요. 아빠가 화냅니다. 제가 지금 줄거리를 얘기하기 전에 아직 삼촌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네가 혼자 이걸 어떻게 하냐. 절대 안 돼. 결사 반대야. 해서 주인공 놀라죠. 근데 주인공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농장 너무 가고 싶다. 난 농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근데 아빠는 아니 지금 시대에 어떻게 농장 일을 하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아빠를 설득시키고 아빠도 안 되겠다 한 거죠. 봐봐요.
저렇게 주인공이 화내는 거 보이시죠? 자. 아빠를 설득하고 며칠 지났어요. 아, 엄마가 글라스장 힘내라고 하네요.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잘 다녀오라고. 아, 언니가 가서 뭐 아쉽네. 하지만 가서 나 대신 열심히 일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아, 거의 하면은 노동해야 된다고. 바로 차리라고 아빠가 뭔가 충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빠도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웨스트타운에 가서 삼촌 집에 맡겨져서 아마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 동생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제 동생은 언니 방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잘 가, 잘 가. 드디어 보내주네요, 주인공은. 자, 삼촌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네, 삼촌네 집이에요. 여기가 니네 삼촌네 집이요. 가면 만날 수 있을게요. 고마워. 삼촌네 집은 굉장히 좋다. 어? 너 글라스장 아니니? 에? 자, 프랭크. 아, 내가 네 삼촌이다. 반갑구나. 그래서 여기에 뭐 일하러 오겠다 뭐 얘기하는 것 같죠? 에이? 하하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일을 하면은 노동해야 된다, 노예가 돼야 된다, 열심히 하겠다 하고 허그를 하죠. 삼촌이랑 떨어져 지낸 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어색한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일을 이제 시작해야지. 맞습니다요. 그러면 환영한다. 주인공이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팁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아, 티타임을 가지자. 어색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넌 언제부터 이 일을 뭐 좋아하게 됐냐?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요. 엄청나게 힘들어. 라고 하겠죠. 아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일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역시 농사일은 힘들죠. 그래서 뭐 어린 시절의 얘기라든가 농사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삼촌이. 와, 신난다, 신난다. 뭐야, 뭔 소리야. 삼촌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어, 누가 왔어? 누구세요? 아, 삼촌이 이제 밥을 먹재. 그래서 저 파전 있죠? 김치전을 하셨네. 삼촌이 배가 고프다고. 아, 방금 소리가 꼬르륵 소리였구나. 난 또 무슨 곰이 나타난 줄 알았어. 그래서 삼촌이 웃었구나. 맛있게 먹자꾸나. 이게 특이한 게 목장이야기에서는 이제 식사 시간이 따로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식사로 해가지고 체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체력을 채워준단다. 이거를 기억해두렴. 그리고 식사 시간이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시간대마다 마을에 갔거나 뭐 누구 집에 들려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요리도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에서는 요리도 해가지고 뭔가
옵션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밥 다 먹었으니 설거지 해야지는 농담이고 얼른 가셈 이라고 하네요. 아, 뭐 일을, 오늘 일을 뭐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알겠어. 자, 세이브 했습니다. 아, 세이브를 잘 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